참으로 저기 전통을 사랑하는 이런 젊은 우리 미래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 것으로 너무 멀리 갔나요? 여기가 무대 중앙이니까 누가 중심 잡을까? 중심 잡을 거죠. 자, 그러면 우선 여기 자기 팀 이름 잠깐 누가 소개를 해줄까요? 누가 하실까요? 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 팀 이름은 소리상 꿈나무입니다. 네. 네, 팀 이름은 소리사랑 꿈나무라고 합니다. 소리를 사랑하는 꿈나무들이라는 얘기겠는데요. 그러면 지금 전부 어떻게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? 저는 4학년이고요. 예, 그게 4학년 저기 중앙에서 있는 그 친구는 3학년이고요. 맨 끝에 여자 친구는 4학년. 네,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이라고 하니까 10살, 11살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네, 오늘 준비한 곡은? 진도아리랑 미량아리랑 곤조아리랑으로 섞어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. 그러셨죠? 아리랑 메들리라고 하기에는 아마 소리의 수준이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소리사랑 꿈나무의 네 개의 아리랑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악을 주셔야죠. 이 갑자기 준비된 무대라서 이게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. 아리랑 연곡 우리 음향팀 가지고 계신가요? 아!
앵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, 여기 판소리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? 판소리? 두 명? 특장단 없이 소리소통 할 수 있을까요? 사랑가를? 사랑가 할 수 있을까? 사랑가는 안 되고? 사랑가 할 수 있어요? 전문가? 아니.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지금 음악이 준비돼서 금방 해드렸고요. 앵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 분, 다섯 명의 어린이 중에 판소리를 다 전공을 했대요. 그래서 한 명의 소리만 짧게 들어보고 앵콜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좀 해줄 수 있어요? 아니, 혼자 소리 쉬어요. 네, 공목 선정에 지금 시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. 도와주러 오셨네요, 최한희 선생님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소리꾼 최한희입니다. 네,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아리랑 연곡을 들려드리고요, 사랑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좀 춘향이를 해보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? 오늘 특별히 장단이 없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소리입니다. 여러분 사랑가 장단 아시면 무릎 장단도 좋고요, 입 장단도 더욱더 좋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춘향아, 오늘 밤이 가면?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. 1년이면 몇 밤이고? 1년이면 365밤이지요. 내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기다리는 낮은 그다소 길더니 너와 함께 있는 밤은 이다지 짧단 말이냐. 아니, 여보시오, 도련님. 오늘같이 이렇게 아리랑 페스티벌에 와서 우리 소리 알리는 신나고 기분 좋은 날 뭐가 그리 걱정이란 말씀이시오? 오, 그럼 우리 정당다 하고 업고는 올까? 해볼까요? 그때요,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업고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수고하셨습니다.